우리나라 전통 소주를 만들 때 그동안 수입산 효모에 의존해왔습니다. 국산 누룩에서 추출한 효모를 사용한 전통 소주가 처음 개발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맑은 소주를 빈잔에 한가득 따릅니다. 우리 농산물로만 만든 토종 소주의 맛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도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좀 시원하면서도 목넘김이 좋은 것 같고요. 향도 뭐 특별히 괜찮은 것 같아서. 맛의 비밀은 효모에 있습니다. 일반 효모나 수입산 소주용 효모를 쓰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산 누룩에서 추출한 중류식 소주용 효모 N9을 사용한 겁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수집한 제레 누룩에서 이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효모를 분리한. 국산 누룩에서 추출한 중류식 소주 효모입니다. 이 효모로 술을 담갔더니 수입산보다 단맛이 강하고 향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산성도가 높거나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일본 효모보다 더 뛰어난 발효 능력을 보였습니다. 생산은 청주에 있는 업체가 맡아 이번 추석 전에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옛날 우리의 전통의 어떤 그 소주의 그 풍미라든지 그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제 전통주다운 750ml 전통 소주 한 병을 만드는데 쌀 840g이 필요해 국내 쌀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